예, 안녕하십니까. 급하게 마련된 토론회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지금 당초 약속된 시간에서 5분 남짓 지났습니다. 바로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여기 있는 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그리고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준비 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먼저 이네 단위를 대표해서 회장님이신 정현순 변호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초겨울의 날씨에 정말 바쁘신 분들이신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몇 주째 터지고 있는 뉴스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정말 참담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사실 우리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헌정 질서의 위기입니다.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국민 모두가 그 대통령의 권위와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바로잡아야 될 헌정 질서의 위기에 앞서서 국민 주권주의가 무엇인지, 국민 주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통령 하야하라, 퇴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4년 전부터 불법과 적폐를 차곡차곡 쌓아온 현 대통령과 그를 옹호하는 세력이 바로 퇴진하고 권력을 내려놓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힘과 의지를 보여줘야 될 이때에 맞이하여 법률가들은, 그리고 법학 연구자들은, 활동가들은 우리의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그 과정, 목표까지 어떠한 단계를, 어떠한 과정을 밟아야 하는가를 고심하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각 분야에서 정말로 지혜와 식견을 쌓아오신 분들입니다. 국민들에게 이분들의 지혜와 식견을 모아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의사표현을 해야 할지, 그래서 참다운 헌법정신, 국민주권의 원리는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오늘 이 토론회로서 뜻을 모아서 의견을 모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좋은 토론과 의견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이번 민변에서 헌정 질서의 비상시기를 마련해서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 질서 회복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그 토론자, 발제자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오늘 공동 주최하는 단위 중에 다세 단체에 대해서는 다잘 아실 텐데요. 마지막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은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우리 한국 시민사회와 싱크탱크들이 모여서 한국 사회의 미래 의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기획을 얼마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단위에서 이번 사태를 맞이해서 기존의 이세 단위와 같이 이러한 토론회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이 됐고, 민변 등에서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공동 주최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제자 토론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 부분에 대해서 발제해 주실 임지봉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것을 정리해 주실 김남근 민변 부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 수습 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 전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송기춘 교수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발제가 너무 법규범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시야를 좀 넓게 해주실 토론자로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역시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진행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11시 반 남짓까지 진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래서
발제자분 세 분께는 발제문은 매우 길고 충실합니다만은 요점 중심으로 20분 이내에서 각 발제를 맞춰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토론자 두 분께는 10분 정도 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저 과정으로서 플로어에서도 의견과 질문을 받고 마무리 발언들을 통해서 한 11시 한 40분 내지 50분 사이에는 토론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대통령 행위 위헌성 부분에 대해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주봉 교수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입니다. 저는 최근에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면 이것이 법적으로는 뭐가 문제인가와 관련해서 특히 헌법적으로 뭐가 문제인가 그것도 최순실이나 차은택 등과 같은 비선실세들이 아니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실들이 맞다면 어떤 헌법 위반을 했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최순실, 차은택 등의 비선실세가 아니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 그것도 헌법 1조 1항, 맨 앞에 위치한 1조 1항의 민주공화국 원리, 또 1조 2항의 국민주권 원리, 또 67조 등의 대통령 선거를 통한 대의제 원리, 또 헌법 7조 2항의 직업공무원제도와 같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 제도를 위반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원리와 기본 제도는 사실 우리 헌법의 근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근간을 형성하는 이 기본 원리, 기본 제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개별 헌법조항, 지역적인 개별 헌법조항 한두 개 위반한 그러한 위헌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헌법 유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대통령의 헌법 유린에 의해서 사실은 민주헌정이 중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대통령에게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물었을 때 헌정 중단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그러한 대통령의 위헌 행위가 있었던 현재가 바로 헌정 중단 상태입니다. 민주헌정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헌법 수호자로서의 국민이 그러한 헌법 유린, 헌정 중단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헌법적 책임을 묻고 나설 때 비로소 헌정 질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헌법이 수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헌법 위반이 법률 위반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은 국민이 만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 130조에도 보면 헌법은 국민 투표로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법 말고 다른 법률들은 국민이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법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듭니다. 그렇지만 헌법은 국민이 직접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최고법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도요. 헌법 전문에서 우리 미합중국 국민은 그러면서 쭉 해서 이 헌법을 만들고 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헌법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도 그렇고요.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최고법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 69조가요. 대통령에게 특히
다른 국가기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대통령에게는 헌법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 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에 관한 조항인데요. 헌법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라는 말로 시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야말로 누구보다 더 이 헌법을 준수하고 지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했느냐? 한번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임시정부 헌법부터 있었던 조항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한민족 5천년 역사에서 그때까지 사실은 다 군주가 통치하는 왕정이었습니다만 처음으로 공화국, 그것도 민주공화국을 우리의 국가 형태로 규정한 가히 혁명적인 사건의 결과물이 바로 현행헌법의 1조 1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조 1항을 우리 헌법의 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헌법의 핵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해서도 개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를 대한민국은 입헌군주국이다 식으로 개정하면 그것은 헌법의 개정이 아닙니다. 헌법 개정 절차를 따랐다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헌법의 제정입니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은 바꿀 수 없는 우리 헌법의 핵심 조항인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공화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공화국이란 것은 비군주국을 이야기합니다. 즉, 군주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자격 있는 구성원들이 국가나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그러한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럼 민주공화국은 이 공화국의 운영 형태가 공개된 정치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이 공화국의 성격을 규정한 부분이 민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해 봤을 때 이 민주공화국이란 것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와 같이 이 자격이 있는 구성원들에 의해서 국가나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서 공개된 그러한 정치 과정 속에서 민주적으로 국가의사가 결정되는 국가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입니까? 네? 최순실, 차은태 같은 비선 세력들이 자격이 있는 구성원들입니까? 국민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언론에 나오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사실상 국정에 개입하고 국정을 농단까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자격 없는 비선 실세들이 그것도 국가나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예? 공개된 정치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밀실에서 뒷방에서 중요한 국가의사 결정에 개입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최순실과 차은택 같은 비선실세가 민주공화국 원리를 위반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위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하에서 그러한 민주공화국에 위배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이라는 엄중한 자리에 있는 대통령이 이 민주공화국 원리를 위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국민 주권 원리 위반입니다. 1조 2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힘은 즉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이 국민들이 직접 일일이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과 같은 대표를 뽑아서 대표에게 그 권력을, 권한을 위임한 것이 바로 국민주권의 원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주권 원리에 의해서 국민의
법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이 대통령은, 그래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이 대통령은, 그 대통령 자신이 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 이외에 타인이 대신 이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혹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어떤 식으로든 타인이 개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책임이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비선실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지금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종합해 봤을 때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보고 고쳤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사항들, 또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논의될 사항들에 대해서 비서관을 통해서 미리 전달을 받고 그것을 검토하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한 영향력 행사는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수석회의의 내용을 넘어서서 아주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화, 체육 등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업, 경제 뭐 이런 부분까지요.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알았어도 문제지만 몰랐어도 문제입니다. 알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최순실 씨 등을 통해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어떤 국정 수행에 있어서 알고 그런 지시를 내렸다면 큰 문제고요. 알았지만 최순실 씨 등의 그런 국정 대통령의 권한 행사 개입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용인했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몰랐다고 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헌법 하위 법률인 형법 등에 있어서는, 또 민법 등에 있어서는 고의와 과실은 엄격하게 구분되죠. 그래서 고의가 아닌 과실의 경우는 책임이 많이 경감됩니다. 고의에 비해서. 하지만 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에서는요, 대통령이란 그 엄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헌법적 책임이란 것은 알고 그렇게 됐건 모르고 그렇게 됐건 헌법적 책임은 엄중하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선실세들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민주권 원리에 위반되는 그러한 엄중한 헌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 세 번째로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요. 67조는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대통령 선출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의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의제 원리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를 직접 결정하지 않고 대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표로 하여금 대신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의논해서 결정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헌법 24조나 67조가 대통령과 관련한 이 대의제 원리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의제 원리에 위반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지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최순실은 국민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모르는 또 아무 자격도 없는 공무원도 아닌 이 최순실 씨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들에 대해서 비서관들을 통해 보고받고 국무회의의 심의 등을 통한 국가의사의 의논이나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은 바로 대의제 원리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인 것이고 또 그것을 대통령이 알았거나 몰랐거나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대의제 원리에 위반되면서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에 대해서 크나큰 배신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업공무원 제도에 위반됩니다. 우리 헌법 7조 2항은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라고 해서 직업공무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직업공무원 제도라는 것은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이 마음 놓고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에 대해서 정권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직업공무원 제도의 핵심은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그 다음에 공무원의 신분 보장, 그 다음에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의 실적주의, 이 세 가지로 대변됩니다. 여기서 이 중에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해임되지 않고 또 같은 동일한 정권 내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공무원 신분 보장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대회 성적과 관련한 비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문화관광체육부의 정국장, 정과장 등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 등이 최순실 씨 귀에도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 직후에 대통령이 이 전 국장과 전 과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나쁜 사람이란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분들이요, 한직으로 밀려납니다. 3년 동안이나 한직을 떠돕니다. 근데 다시 그 3년 후에 다시 이 사람 아직도 있어요? 라고 대통령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들은 한직이 아니라 아예 공직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공직 생활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직업공무원 제도 위반이 아니고 뭡니까? 그죠?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금 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위반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국민주권의 원리라든지 또 민주공화국 원리라든지 대의제 원리라든지 직업공무원 제도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이자 기본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근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근간을 귀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 헌법조항 한두 개, 지역적인 헌법조항 한두 개 위반 한 것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뭐 그 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겠지만 이건 근간을 뒤엎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이 직접 나서야 되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 되는 왜냐하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직접 나서야 되는 그래서 직접 나서서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수호란 말은 사실 헌법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용어입니다. 즉 헌법의 근간에 해당되는 헌법의 핵심적 내용이나 규범력이 헌법 침해 세력으로부터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헌법 자체가 어떤 헌법 침해를 막기 위한 사전적인 예방 장치나 사후적인 위헌행위 배제 장치들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의 수호입니다. 헌법 자체도 이 헌법 수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적 장치들을 가지고 헌법을 수호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냐와 관련해서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헌법 수호자 논쟁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생략하고요. 그 이후에 헌법 수호자 논쟁은 정리가 됐습니다. 민주국가에서
헌법의 최종적인 수호자는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 정치권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야권 등에서 책임 총리와 거국내가 구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몇 주, 2주 됐나요? 2주 전에 경향신문 컬럼에 그렇게 썼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예? 질서 있게 수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하고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고 여야가 추천하는 책임 총리를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총리에 대한 임명권은 형식적으로만 행사해서 임명장만 주고 거부하지 말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행 헌법 87조 1항에서도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한 재청권을 가집니다. 그것을 역대 대통령들이 그걸 어기고 국무총리 재청 없이 국무위원들을 임명하는 바람에 그 조항이 삼원화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 조항을 살리면 지금 살리면 그래서 여야 합의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에게 여야를 아우르는 그러한 인사들로 국무위원들을 임명케 해서 거국내각을 구성해가지고 이 비상시국의 국정운영을 임시적으로 과도기적으로 해나가게 하고 대통령은 검찰이 됐건 국회 국정조사가 됐건 특검이 됐건 이러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선 후퇴해서 국정운영에서 손 떼고 그리고 다시 그래서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사실은 국민이 다시 대통령에게 그 거취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것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책임 총리, 거국내각이라는 것은 사실은 책임 총리는 과도 행정수반이고 거국내각이라는 것도 과도 내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대통령이 잔여 임기인 1년 4개월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건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지 않아서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임명된 권력인 책임 총리가 1년 4개월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의 국민주권 원리나 대의제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고 더더욱 제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는 책임 총리 거국내각과 야권이나 국민들 이 생각하는 책임 총리 거국내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야권이나 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책임 총리 거국내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기적인 내각, 과도행정수반이고요. 그리고 이 과도내각이 내치가 됐건 외치가 됐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그러한 책임 총리와 과도내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하겠다. 또 그저껜가요? 국회를 찾아가서 책임 총리 추천해주면 임명해주겠다. 지금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책임 총리 과도내각이라는 것은 바로 이원집정부제 하에 책임 총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원집정부제 하에서는 책임 총리가 평상시에 내치에 관한 행정실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외교국방과 같은 외치에 관한 행정실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국방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에 관해서 입장 표명을 불분명하게 하면서 책임 총리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해 보겠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전국 수습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그런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래서 구성이 되는 이 뭡니까? 그 과도 행정 수반과 과도 내각이 이끄는 이 전국 수습은 그야말로 과도기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예. 진상 규명 때까지요. 진상 규명이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거취에 대해서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언론이 이번 사태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국민들에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언론의 소위 그 야마라고 하나요? 의제 설정이 잘못된 것이 보이는데 측근비리,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이렇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는 임 교수님의 규정대로 대통령의 국정농단, 대통령의 헌법파괴 행위이고요. 따라서 지금이 헌정질서의 중단, 실제적 중단 사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통령 중대범죄가 아직 의혹이냐, 특정된 거냐, 어떤 것을 수사해야 되고 어떤 걸 처벌해야 되느냐, 많이 알려진 것 같지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 법률가단체하고 법치주의라는 개념을 굉장히 숭고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대통령보다도 법치주의 얘기를 제일 많이 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이제 법치주의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시민들이 나와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거리에서 반대의 구호를 외치면 이제 법치주의를 얘기합니다.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하게 되게 되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나와서 법치주의를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얘기하는 법치주의라는 것은 고대 세계의 그 법과 사상이라고 했던 엄한 형벌을 통해서 국민들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법과주의에 가까운 것이고 법치주의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이 공적인 행정기구와 행정절차,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 그런 국정의 방향을 논의하고 국정의 뭐 인사 같은 데 있어서 그런 공적인 기구들이 아니라 그런 비선 실세라고 하는 조직들이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들이 이제 국정의 방향을 논의하고 국정에 개입하였다는 것이어서 가장 순고하게 운영돼야 될 이 법치주의를 정면적으로 유린한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지 이제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가서 이제 이런 비선 조직들이 대통령이 부여한 이런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자기의 사적 이익들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재벌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사유화된 집단에 기대서 자신들의 이익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각종 부패와 그런 정경유착의 범죄들을 이제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제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수사의 태도는 이제 직권남용죄라는 프레임에 이제 딱 이렇게 가둬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것은 이런 직권남용죄의 수사의 프레임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건 뒤에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더욱더 놀라운 것들이 행정조직 내에서 기밀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될 군사상, 외교상, 공무상의 기밀들이 대거 유출돼서 비선 조직에 의해서 그 공유되고 그것도 그들의 사적 이익을 편취하는데 이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검찰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제 뇌물죄 수사는 이제 뭐 지금까지는 이제 어렵다 이렇게 해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직권남용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라는 것은 이제 엄밀히 보게 되게 되면 거기에 돈을 내게 된 재벌 기업들은 이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도의 수사가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재벌 기업들이 그 권력의 겁박에 그 권력의 협박에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돈을 내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것에 응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 입법의 중단을 뭐 요구한다든가 규제 프리전 특별법, 관광진흥법, 뭐 원샷법 이런
재벌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돼 있는 정책들의 변화라든가 사업의 추진들을 요구하고 있었고 또 기업마다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의 무마라든가 세무조사의 무마라든가 공정위 조사의 무마라든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기구에 있어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대하면서 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뇌물죄 수사가 돼야 하고 실제로 그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범죄들이 전부 다 뇌물죄가 성립이 돼서 대통령도 처벌받고 재벌 총수도 처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검찰에 더 이상 이렇게 제한된 프레임의 직권남용죄 수사가 아니라 전면적인 뇌물죄 수사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가 의혹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검찰이 이미 직권남용죄는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의 방향을 정해놓고 청와대에 고감을 하면서 이 직권남용죄 틀 내에서 대통령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제 의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제한된 수사가 계속된다면 결국 이제 검찰 수사의 한계는 명확한 것이고 그 다음에 특검이나 이제 이런 방향으로 수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이 비선 조직들의 기밀을 제공한 것인데요. 언론 보도들이 이야기 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를 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받아봤는데 그 시나리오의 내용에는 이제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세 차례 비밀 접촉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최순실에게 넘어간 것이어서 군사상 기밀 누설죄가 적용되어야 하고 또 호주 총리하고의 뭐 통화 참고 자료 이런 이제 파일들도 최순실에게 넘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명확히 파일의 작성자가 외교통상부로 되어 있었고 호주 총리하고의 통화하기 전까지 있어서는 이게 공지된 사실이 아니라 기밀이 유지되어야 될 그런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외교상 기밀 누설죄도 이제 명확히 성립한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이제 많은 연설물이라든가 자료들이 넘어갔는데 다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순실이 무슨 요구와 관련해서 범죄를 받아야 되느냐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기밀 누설죄는 이제 특징이 한쪽은 누설을 해서 주고 기밀을 주고 한쪽은 받는 수집을 하는 이런 관계의 대항범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항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죄가 형법상에 있어서 공범죄가 적용돼 공범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어서 그런 누설죄의 공범이 되긴 어려운데 근데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있어서는 수집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최순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군사상 기밀의 수집죄에는 이제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외교상 기밀 이제 누설죄는 누설 목적의 수집죄가 있어서 만약 누설 목적이 있었다면 외교상 기밀 누설죄에서도 누설 목적의 이제 누설 목적의 수집죄는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무상 그 비밀 누설죄에 있어서는 수집죄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순실에게 적용되지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될 수 있는 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인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되려면 그 기록물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결재까지가 돼서 기록물로 이제 인정이 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의하면은 뭐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라는 것들을 이제 그런 여러 차례 전달받았다는 것이어서 그 부분들이 대통령의 결재까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넘겨받은 것이었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핵심적으로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것들이 이제 뇌물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제 사실관계를 종합을 해보면 미르재단이라는 것도 따로 대통령과 무관하게 별도로 성립되어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미르재단의 설립 자체도 대통령이 그 행정부의 지시를 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군사작전처럼 그렇게 설립이 되었었고 그 미르재단에 들어갈 모금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돈을 모았다는 것이어서 그렇다면 이제 이 돈을 그 받는 주체는 이제 대통령인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대통령과 그것에 도움을 줬던 이제 안종범 수석의 경우에 있어서는 뇌물죄로 이제 처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벌들이 무슨 구체적인 대가를 요구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가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뇌물죄 사건에서 소위 우리 법원이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들을 이제 법리를 정립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 업무를 총괄을 하기 때문에 뭐 개별적인 세무조사나 금융지원이나 인허가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업체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다양한 입법이나 정책들을 추진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금품이 제공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수립이 되고 성립이 되고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걸 재벌 기업들이 나 우리는 그냥 성금으로 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금품의 그 명목이 성금이다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포괄적 뇌물죄가 다 성립한다는 것이고 적어도 이런 성금을 내게 되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우대 조치가 있겠지. 적어도 세무조사나 뭐 공정위 조사나 검찰 조사에 있어 불이익은 주지 않겠지.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돈을 냈다 그러면 이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은 그 뒤에 일반화돼서 뭐 국회의원들에 있어서의 뇌물죄는 대부분 다 이 포괄적 뇌물죄 법리에서 다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돈을 모급하는 과정을 모집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게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거라면은 문화수석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문화수석이 한 게 아니라 재벌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수석이 모금에 직접 나섰었고 구체적인 모금액수까지가 이제 정해져가지고 전달이 되었고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도 직접 나서가지고 이제 그 재벌 총수들에게 돈을 내도록 이렇게 요구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또 실제로 이제 그러한 영향 때문에 상당히 모금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미르재단 같은 경우는 불과 2개월 만에 486억을 이렇게 모았던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제 대통령과 그런 수석들이 나서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모급했던 것이고 또 미르재단의 설립도 보게 되면은 아주 군사작전 비슷한데요. 10월 25일 날 이제 전경련이 기업들의 공문을 모여서 내일 다 모여라. 그러니까 그 팔레스 호텔에 이제 26일 날 2시에 한 20여 개 기업들 이제 임원들이 전부 다 이제 인감도장, 고법법인 인감도장 들고 다 이제 서류들 들고 그러고 이제 다 모였습니다. 2시에 모여서 서류를 쫙 받고 5시에 이제 세종시에서 문체부 주무관이 이제 파견돼서 5시에 팔레스 호텔로 왔고 거기서 이제 서류를 넘겨받아서 7시에부터 결제에 쭉 들어갔고 그 다음날 바로 보도자료를 전경련이 뿌리고 그 다음날 2시에 바로 이제 재단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정부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재단을 설립한 이제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직접 돈을 받아가지고 이런 그 재단을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뇌물죄가 성립한다 이제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검찰의 시각은 미르재단의 설립은 대통령과 무관하게 청와대와 무관하게 별도로 설립이 된 것이고 그 자체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기업들이 대통령에 준 것도 아니고 그 미르재단에 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뇌물죄가 성립하겠냐 뭐 이런 시각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런 경우도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우리 그 형법에 있을 뇌물죄 중에는 제3자 뇌물공여죄라는 게 있고 결국 제3자인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도록 이렇게 청와대가 요구를 했고 기업들도 이런 걸 내게 되게 되면 이제 여러 정부 정책에 있어서 현재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 세무조사나 이런 데 있어서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최소한 줄일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냈다면 이제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재벌 기업들에 있어서의 수사도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뇌물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그룹씩 이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재벌들의 위치가 어떤 것이었느냐. 이제 언론마다 상당히 혼란을 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권력이 겁박을 하니까 이제 겁에 질려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 뭐 이런 시각으로 보도하는 언론들도 있는 것 같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미르재단이 설립되기 훨씬 전서부터 아, 최순실이 정권의 실세구나라는 걸 간파를 하고 최순실 쪽에 붙어가지고 최순실 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이제 태도를 이미 훨씬 전서부터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재벌들이 권력을 사유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정권의 실세들에 붙어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들을 유리한 그런 정책이나 행정들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두 측면이 좀 일정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중간 정도는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착이라는 건데요. 정경유착이라는 거는 뭐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뭐 이 고등학생들이 보는 이제 그 이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정치 권력과 경제계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 정경유착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이제 딱 맞는 사실관계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유착한 것이 이 사실관계의 이제 핵심이고 이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체가 결국은
그 국민 모두의 행복이나 국민 모두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사용돼야 될 권력이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정부패가 될 수 있고 법의 정의를 실종시키고 결국 특정 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돼서 그런 경제력의 집중이라든가 시장 지배력의 남용 그에 따른 옆변 특정 기업으로 시장이 집중되다 보니까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다 거기에 줄을 서야 되는 그런 하청 구조 그런 불공정행위의 만연 이런 경제의 왜곡 현상들이 심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서도 우리 헌법 교수님들이 이쪽 부분은 이렇게 많이 집중 좀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정경유착행위에 대해서 이미 헌법 전분에 이런 사회적 폐습, 불의 이런 걸 타협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119조 2항에서도 이런 정경유착 현상에 의해서 경제력의 집중이라든가 시장 지배력의 남용, 경제 주체화에 있어서의 조화의 파괴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이미 다 헌법에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헌법의 파괴 행위라는 겁니다. 국가의 행정과 정치에 소용되는 돈이 흐름과 양이 공개되어 법률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 형태로 발견한 인간의 이성이 명하는 바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류의 이상이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우리 법원은 일찍이부터 이런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이제 엄한 걸로 다스려야 된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의 이제 입장을 보게 되게 되면 그 당시 2015년도는 어느 때보다 박근혜 정부가 친재벌적인 정책들을 많이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규제 프리전 특별법이니 서비스 하나 기본법이니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에 있어서의 생존 영역들을 대기업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길을 확 터주는 그런 정책이어서 사회적 갈등이 큰 것이었고 그다음에 뭐 원샷법이니 뭐 이런 부분도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서 그 특정 기업들에게 이익을 갖다주는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이제 경복궁 옆에다가 관광호텔을 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8개 학교에서 그걸 못 지니까 거기에다가 한진그룹이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아주 아예 특정 청구 입법에 가까웠던 그런 입법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들이 과연 이제 그냥 정책적 차원에서만 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검찰 수사뿐만이 아니라 감사원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그게 정경련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이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명명백백히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행위들이 다 그냥 단지 정책적인 논쟁의 대상들이 아니라 이런 그 사회적 갈등이 크고 반대 여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정책들이 채택되는 그런 과정 자체가 뇌물성의 그 과정에서 돈을 낸 것 자체가 뇌물성의 인식의 바탕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재벌들마다 하는 SK나 CJ그룹처럼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 복권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었고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제1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있어서 국민연금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에 이 합병 과정들을 넘어갈 수가 있었고 롯데그룹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특히 롯데는 이제 아예 구체적인 증거도 나왔죠. 70억을 따로 줬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돌려받은 것을 보면 검찰 수사의 무마 대가로 이제 70억을 따로 준 것으로도 보이고 부용그룹은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뭐 회의록까지가 다 나와 있고 두산그룹 신세계그룹은 뭐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요구를 하고 있었고 다 이제 이렇게 개별 또 기업들마다 구체적인 그런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뇌물죄를 인정하는데 이미 상당한 이제 사실관계들이 다 나와 있어서 전면적인 이제 뇌물죄 수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뭐 자기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을 제공한 행위는 이제 우리 판례에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순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기밀 누설죄에 있어서 군사상 비밀 이제 수집죄가 이제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고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그룹이 최순실과 유착해서 삼성그룹의 자금을 이미 35억, 뭐 총체적으로 한 280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이제 청와대나 이런 데와 같이 공모를 해서 삼성으로 하여금 이제 이런 돈들을 받도록 한 혐의가 있어서 뇌물죄 공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횡령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이걸 사기 미수로만 이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기 미수라는 것은 이제 아무런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데도 이제 그런 걸 속이고서는 그런 이제 여러 재단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용역에 대한 프로포즈를 내 가지고 돈을 받으려 했다. 뭐 그런 이제 시각인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그 재단에 있어서의 운영에 깊숙하게 관여를 하고 있었고 그 재단의 관계자하고 공모를 해서 그리고 자신이 설립한 뭐 비대계 80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했다든가
뭐 비백이라는 것은 뭐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 데고 거기가 무슨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닌데 이게 단순한 사기 미수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미르 재단이나 이런 관계자와 공모를 해가지고 그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의 그 관계자 공모를 해가지고 그 돈들을 이제 뽑아내려고 했던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횡령 수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이런 이제 대통령의 중대 범죄, 헌법 질서 위반 행위가 단지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 실정을 묻는 이런 거에만의 문제이냐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치 행정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이제 미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들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권의 실세에 대한 충성 문화, 파벌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과정에서 조성이 됐다는 거죠.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뭐 바로 그 기업의 이사가 이제 퇴진을 해야 되는 뭐 CJ그룹이 이제 뭐 전형적인 그런 경우였죠. 대통령 권력의 그 비선 실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뭐 평창 올림픽 위원장을 뭐 갈아친다든가 이런 것이고 또 거꾸로 아 최순실이 상당히 실세구나 그러니까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을 대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최순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승마협회를 예, 회장을 뭐 직접 맡고서는 이제 지원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어떤 충성문화 이런 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순실과 같은 그런 측근들에게 협조하지 않은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과감하게 좌천을 시킨다든가 오히려 그들의 이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장차관에 올라간다든가 아예 인사 자체가 이렇게 비선 실세들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파벌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충성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행정 자체가 이제 굉장히 비성장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걸 견제와 비판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는 삼사라는 이제 제도가 있어서 뭐 사관원 사원부, 뭐 홍문관 이런 데가 견제를 해주고 청와대 내에도 이제 뭐 그런 민정수석이나 견제해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런 기능들이 다 마비가 되면서 이제 비정상적인 행정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경유착이 이제 노골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매 정책을 둘러싸고 이제 밀어붙이기 행정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대통령의 실정을 책임을 묻고 대통령이 퇴진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지금 민변이 만든 특유의 이름이 박근혜 정권 퇴진입니다. 대통령의 퇴진이 아니라 정권 퇴진이고 헌정질서의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단지 대통령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당히 구조화된 어떤 파행적인 행정구조, 파행적인 행정문화, 파행적인 행정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거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퇴진하고 국정을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런 정권 퇴진이라는 얘기가 이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정 부분에 대해 있어서도 전면적인 쇄신의 필요성 때문에 이런 어떤 거국내각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넘었죠. 그럴 정도로 참 일이 많은 겁니다. 일이 많고 수사해야 될 게 많고 사실 오늘 회의 자료의 뒷부분에 한 30쪽 이상의 민변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정리해놓은 의견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참고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국민들이 이번 수사를 근데 어쨌든 발본색원, 뭐 명명백백 이런 사자성어에 합당하게 바라보느냐 그것보다는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드러난 데 대한 법률적 평가만 김남근 부회장께서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드러난 것이 다일까? 지금 의혹 제기된 게 다일까? 어떤 보도에 따르면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사 주체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죠. 지금까지 이러한 비리에 대해서 근절 의지를 실제로 무마해온 게 검찰의 역할이었고 이번 우병우 전 수석의 출두 과정, 조사 내용 등에서 비추어 보듯이 과연 검찰이 수사에 적격된 기관이냐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드러난 비리조차도 명명백백하게 다 밝히고 엄정하게 법률 적용할 것 같지가 않다라는 우려가 있고 이것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데 또 장애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시와 걱정의 눈을 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선 두 분의 발제자께서 헌법 파괴 행위, 형법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지금 현재의 권력을 어떻게 극복하고 민주원정 질서로 나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역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이번 사태로 드리운 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드는 헌법적 방안이 무엇일지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북대학교 송기춘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전북대 송기춘입니다. 좀 발제물을 늦게 들어가지고 별채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그동안 있었던 그 문제가 무엇인지 임재봉 교수님도 헌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또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대통령이 그 권한 행사를 포기하거나 또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자에게 맡겨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의 문제가 좌우되고 있었다는 이런 사실,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파괴,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에 하는 어떤 민주공화국의 원리의 위반, 그리고 국민 대표주의의 위반, 그리고 어떤 국가의 공식적인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갖춰지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또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또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이런 점에서 법치주의의 어떤 원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망가진 그런 점에서 헌법 위반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탄핵 문제를 얘기할 때 자꾸 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니 아니면은 이런 직권남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헌법 원리에 위반되는 그런 문제가 중대하다는 이런 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권위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또 본인도 권력 이런 직무 수행의 의지가 약하고 또 무능하고 하는 그런 점에서 어쩌면은 대통령이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자신의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어쩌면은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책임 정치의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황교안 총리의 그 책임 문제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헌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울러 책임을 져야 될 존재이고 우리가 앞으로 논의를 할 때도 이 황교안 총리의 그런 퇴임의 문제도 아울러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국이 굉장히 급박하게 변화를 하는데 그래도 어쩌면은 큰 방향이 좀 쉽게 정리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물론 좀 안이한 정세 판단일 수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스스로 그 권한 행사를 그만두겠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국회에서 합의하면은 그런 총리를 또 이 자신이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고 그 사람에게 권한의 대부분을 넘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좀 수습이 쉽게 될 것 같기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시간을 끌고 또 재반격의 그런 기회를 또 엿보고 하는 그런 그 수순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그 우리가 그 경계를 하고 주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행인 것은 지금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러지만은 유혈 사태를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변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집회가 야간에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맘먹으면은 또 공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고 이걸 통해서 또 공안정국을 만드는 그런 길도 우리는 항상 염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자, 이런 그 전국의 수습 방안은 주로 이제 그 이 권력기구의 재편 문제에 관련돼서 제가 적고 아마 좀 더 넓은 시각으로는 그 김동준 선생님이나 한상희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국 수습 방안에 관련돼서 오늘도 버스를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뭐 김병준 총리가 1년여의 그런 기간 동안
대통령이 그냥 이선으로 막 후퇴하는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묘한 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 수습 방향에 관련돼서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죠. 어쩌면 좀 그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은 내각을 거국 내각으로 구성하자. 그리고 총리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그 추천한 사람을 지명하고 또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겠다. 대통령은 그 직의 수행에서 일정한 정도 벗어난 그런 이선을 후퇴한다 하는 뭐 이런 식의 방안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임 총리제라고 얘기되는 그리고 대통령 이선을 후퇴하는 이런 방안. 물론 그 지금의 그 대통령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무지와 무능, 무책임 뭐 이런 데 대해서 나름의 책임을 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안은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택하기 어려운 그런 제도 아닐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헌법상 부여된, 헌법상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이런 대통령이 그 권한 행사를 포기한달지, 아니면 그것을 어떤 헌법적 또는 법적인 근거를 갖지 않는 자에게 위임하는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상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방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 총리라는 말은 원래 지금 상황에서 얘기됐던 용어가 아니고 총리가 거의 그 대통령 뭐 대독 총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전락하고 헌법상 보장된 어떤 그 이 강요호들을 임명할 때 그 국무위원 임명 제청에 대한 권한이랄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데에서 헌법상의 그 권한을 충실하게 행사해서 행정부 내부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권력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총리를 책임 총리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대통령이 이선으로 후퇴하고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이런 것을 원래 예정해서 만든 용어도 아니고 그런 제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무총리가 헌법상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의 최대한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그런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지 대통령이 그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넘겨주는 그래서 자신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대통령제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정말 그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는 사고로 분류돼 가지고 잠시 일시적으로 그 사태를 수습하는 데 필요한 그런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국한되어야 되는 것이고 좀 그 사고 형태가 좀 긴 게 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궐이조차도 60일 정도로 이걸 한정을 하고 있다는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대통령 이선으로 돼서 앞으로 1년 지금 4개월이 남은 그 기간 동안 거기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한 이것을 어쩌면은 민주적인 정당성이 대통령보다 훨씬 약한 자가 이 국가의 주요한 정책 결정을 담당한다는 이런 점에서 결코 헌법상의 그런 대통령제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제도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간 변형된 형태로서 이 내치와 외치를 구별하는 방식. 흔히 이원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이런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고 이런 내정의 문제는 이 수상이나 총리가 담당을 한 이런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왜 갑자기 이러한 그 내정과 외정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서 또 얘기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원정부제에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이런 그 내정과 외정을 나누는데 이게 서로 독립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문제가 그 달리 담당자가 있을 때 그 의견이 충돌할 때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근본적으로 일단 좀 임의적으로 얘기된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외교와 국방이라는 문제야말로 국가 의사결정에서 어쩌면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더욱더 대권적인 권력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국민으로부터의 그런 신임을 잃어버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그냥 의전 정도로 이걸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격리나 받고 군대에 뭐 그냥 아래서 다 하고 자기 나가서 격리만 받고 하는 게 군 통수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국방 외교야말로 더욱더 중요한 문제이고 내정을 수행할 수 없다면 외정도 결코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은 결코 옳지 않고 앞에 있던 그런 내용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인식과 함께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헌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그 대통령 이선으로 후퇴하는 이런 문제는 이 문제가 대통령이 물러났다가 자기가 나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다시 복귀를 하면은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이선으로 후퇴할 때는 단지 정책인 약속에 불과하고 이것을 구속하는 어떠한 헌법적인 장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학생들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까 생각을 하다가 7년에는 이런 책임 총리제를 약속하고 이선으로 후퇴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바람에 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 권한의 관계에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한쟁의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내볼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이길 수밖에 물론 이제 행정부 내부적인 문제니까 또 이제 현직에서 뭐 판단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촛불 집회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 국민들의 그런 그 대통령에 대한 그 시위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또 뭐 아까 그 토론문을 미리 보니까 김동춘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휴전선에서 총 한번 쏴주면 또 이 양상이 확 바뀌죠. 그리고 또 동정도 생길 수 있고 굉장히 뭐 다양한 요소가 이 정치라는 건 꿈틀꿈틀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고 그 와중에서 결국은 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 또 기존의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독재의 방식이 통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지금의 그런 민주화의 열기라는 것이 다시 잠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대통령이 이선으로 후퇴하는 그런 방안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고 헌법적으로도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1년 4개월 동안을 이런 식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우리 헌법이 원래 예정하지 않은 거죠. 권력은 충실하게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그 헌법적인 권한 범위를 넘어서 행사돼서도 안 되는 이 두 가지의 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임하는 그런 부분인데 대통령 사임에 관련돼서 근본적으로 그 사임의 전제 조건이 최소한 국회가 동의하는 그리고 이런 국회의 동의 과정에는 이 지금 뭐 전국적으로 그 이 시민 조직들이 만들어져 있고 제가 있는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이런 그 시국회의가 그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국회의 뭐 며칠 어제인가도 또 다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은 여야 합의로 대통령 요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자기 이선으로 태어나 물러나야 될 상황이다. 근데 이제 국회하고 이렇게 다투는 이런 과정을 보면은 이 정당들의 이해관계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하고 상당히 다른 그런 면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 국회가 기본적으로 그 뭐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여기에 시민단체가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그런 의견이 반영되어서 먼저 총리가 임명이 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사임하는 방안이 가장 헌법적으로 무난한 그런 수습의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가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60일의 기간 동안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또 개각을 일정하게 단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권한 대행이 이 개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에 관해서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행정부 내부적인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대통령은 오히려 국무총리에 의해서 견제를 받는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등에 대해서 겸직을 할 때는 오히려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권한이 부여된다 이런 점을 들어가지고 오히려 개각을 하지 못하는 이런 논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그 헌법적으로 더 바람직한 상태에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결코 헌법에 부합하는 그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 지위가 그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 권한 대행이 필요한 그런 개각을 국회의 동의를 국회의 그 이런 장관의 임명에 대한 그런 그 통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사임을 하지 않을 때 또는 그 사임을 뭐 하는 그런 방안과 함께 또 할 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대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는 탄핵 소추를 할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지금 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탄핵 소추가 아닐까. 결국 대통령이 이선을 후퇴하는 것도 안 되고 사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은 사임을 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탄핵 소추를 해가지고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가장 헌법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까지 포함해서 그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마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뭐 또 새누리당도 자기 그 살 길을 또 어떻게든지 찾아야 되고 지금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입안하는 그런 양상을 보면은 어떻게든지 그 각자 도생해가지고 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도 그 버스 안에 있는 텔레비전 자막에 나오는 게 재창당의 수순을 또 거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드디어 또 나오대요. 항상 뭐 이 그 정치적인 국면 때마다 이 정당 세탁을 해왔으니까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뭐 필요하다면 아마 가능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게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느냐 이러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법률 위반의 문제보다도 헌법 위반의 문제가 매우 중대하다. 그리고 이것은 당장이라도 그 직에서 파면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헌법상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문제 해결에 상당히 큰 권한이 헌재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 이제 헌재만 바라보고 있고 헌재가 아마 몇 달은 걸리겠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서두른다고 해서 뭐 그렇게 완결을 시켰습니다만은 이 헌재가 결국은 이 사건을 만지작 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또 필요하다면은 가장 적절한 시점에 또 대통령의 탄핵소추 또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추를 기각하면서 대통령의 또 직무집행에 복귀시키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정당성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런 문제들은 지금의 국민들의 염원하고는 상당히 그 동떨어진 길로 간다는 점에서 일정한 어떤 헌법적인 한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뭐 이러저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또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이 헌법 현행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부칙에다가 이 헌법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를 뭐 내년 4월 정도까지로 단축하는 그런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헌법 개정은 사실 상당히 어렵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회에서 대통령이 뭐 스스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발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또 그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니까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만은 또 뭐 가능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 투표를 거쳐서 해결했는데 이게 짧아도 두 달, 길면은 또 뭐 세 달 정도까지 걸리는 이런 일정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한 어떤 합의라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정은 어쩌면은 내년 12월로 예정된 또는 그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정치적인 그런 스케줄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라면은 그때로부터 해서 그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위해서 4월 이전에 한 1월 정도부터 이 정치 일정이 시작되는 이런 양상이 되니까 대통령은 있으면서도 또 권한대행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또 이 총리직을 수행을 하면서 이런 일정을 그 지금 뭐 헌법 개정에 대해 대응하고 또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벅찬 방안이기 때문에 이게 그럴듯하게는 보이지만은 결코 현실적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책임 총리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런 그 사태를 그 수습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더라도 이런 문제는 결코 장기화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사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만 책임 총리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헌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임을 해서
그 권한대행이 이제 국회, 그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뭐 또 지방자치단체 장의 그런 선거 그 출마와 관련돼서 뭐 논란이 한참 있었죠. 이것도 뭐 몇 주 전에 한번 이것도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볼까? 지금, 그 60일 이내에 그, 뭐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언뜻 떠오르는 게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90일 이전에 그만둘 뭐 이런 문제가 생각나가지고 하려다가 이렇게 조문을 쭉 찾아보니까 공직선거법상 결국 이러한 그 사고 또는 거리로 인한 선거는 임기 만료에 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보궐선거에 해당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30일 선거일 30일 전까지 뭐 사용하면 되는 아주 아 이거 문제를 내려다 또 못 낸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촉박한 일정에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일정으로 갈 수 있을까? 어쩌면은 급작히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가 87년의 경험도 갖고 있죠. 결국은 3파전 또는 4파전의 양상으로 가게 될 때 결국은 아마도 40%에 못 미치는 그런 대통령이 다시 출발할 등장하는 그런 사태도 예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이제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까지 선출을 해야 되면은 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23일 그리고 24일 23일 요 때에 그 입후보를 하고 결국은 요 23일까지는 그 이 후보자가 입후보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60일에서 23일 67일 요 때에 그 모든 일정이 다 후보자까지 결정이 되는 이건 어쩌면은 지금 해오던 방식하고는 달리 그냥 순식간에 그 이런 일정들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점에서 상당히 그 치밀한 준비가 필요로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대통령이 뭐 무작정 사임을 하는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지금 어쩌면 국회에 가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러지 못되니까 그 황교안 총리가 대행을 하도록 하고 나는 그만두겠다. 그 나자빠지면 사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과 함께 의도적으로 이런 그 사태를 어떤 충돌의 양상으로 몰아가는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 있을 때 원만한 어떤 그 사태 수습이 아니라 뭔가 유혈 충돌의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헌법적인 또는 법적인 통제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이고 뭐 대통령에 대해서 뭐 수사가 가능한지 가지고 한참 또 이러다가 또 대통령이 바뀌었다 하니까 논란은 정식된 것 같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아무리 헌법상 헌법 84조에 그 규정된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추 이외에 다른 특권을 부여받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대통령을 수사해야만 내란 위헌의 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고 또 공범자에 대해서도 또 이런 그 관련성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만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되는 임기 중에도 진행되는 다른 공범에 대한 소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통령 수사는 너무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생각하는 부분은 너무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한다. 그래서 이 국무총리에 대한 그 추천 문제도 여야 합의 정도가 아니라 이에 관련돼서 각 지역별로 구성된 시국회의가 영향력을 일정하게 행사를 해야 되고 이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 이런 데에 긴밀하게 이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국민이 모든 국가 권력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또 국민 스스로의 한 어떤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이런 민주공화국 또 국민주권의 원리를 제대로 수립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지금이 명예혁명의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그런 역사적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또 이에 관련돼서 뭐 모든 것들을 또 바로잡아 나가는 이런 과정들은 어쩌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책임지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진이라고 할 때 지금 용어들이 섞이는데요. 뭐 자발적 퇴진으로서의 사퇴, 비자발적 사퇴로서의 탄핵, 실질적 사퇴로서의 이선후퇴 등이 혼재돼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방금 발제해 주신 송 교수님이나 앞서 발제해 주신 임 교수님께서의 공통점은 이선후퇴로서의 실질적 사퇴로서의 뭐 불분명한 이선후퇴는 정치적으로뿐만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은 해석이다. 결국은 이것을 미봉하거나 아니면 자진 또는 비자진적인 사퇴 방법밖에 없다라는 데 우리 지금 현실이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분의 발제를 다 듣고 두 분 토론자가 남았는데요. 두 분의 토론을 다 들으면 12시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제가 약속드린 것은 토론까지 듣고 플로우에서의 의견과 질의를 받기로 했는데 그런 시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두 분 토론자의 토론을 듣고 세 분 발제자의 최종 발언 마친 후에 오늘의 토론회는 마쳐야 될 것을 미리 양해 구합니다. 그러면 한상희 교수님, 김동춘 교수님부터 토론 말씀 듣겠습니다. 발제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법과 관련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몇 개 적어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성격 규정인데요. 그거를 저는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권력의 사유화 현상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잘 안 돼서 저는 일종의 약탈국가 현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약탈국가는 그 일종의 뭐라고 할까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국가라는 게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데 일종의 그 유랑 도적단이 공권력을 장악을 해가지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종의 잔치를 벌인 그런 거와 대단히 유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청와대 자신이 일종의 범죄의 중심인 그런 앞에서 말씀을 하셨고 대의제 민주주의가 파괴되었고 정당 정치가 실종되었고 일종의 신봉건국가, 신왕조국가의 성격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수구보수와 신자유주의적 보수가 있다면 이 두 세력이 연합을 해서 이 두 세력의 일종의 욕망 카르텔이 형성이 되는데 욕망 추구에 절제되지 않는 욕망 추구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우선 이 상황에 대한 성격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의 그라는 사람 자체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런 무속적인 이런 건 제외하고 70년대적 성장주의하고 국가주의의 사고가 정지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사적인 문제하고 공적인 문제를 구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국가 권력을 담당을 했다. 여기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대통령 자신이 범죄 핵심이고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료 조직을 통괄할 수 있는 명분과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한 건 대체로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일종의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그 뒤에 있는 꼭 최순실 있는 비선실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의 그 전통적 권력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재벌 그 다음에 관료 검찰의 일종의 그 보수 언론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그 도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했다. 그리고 이것이 꼭 우리 사회에서의 실질적인 권력 세력의 도구인 측면도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그래도 거의 100% 도구 역할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사드 배치, 위안부 협상, 전작권 연기,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압박, 서비스 발전법 요구 등 이런 모든 거가 거의 100% 여과 없이 관철됐다는 게 바로 이 도구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의 핵심부는 대통령의 결격 사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일종의 공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침묵하거나 외면하고 방치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사실상 그 일베나 혹은 그 구구단체의 그 후원조직으로 기능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여러 부처들, 특히 문체부 같은 경우가 이런 그 비선실세 이익의 도구로서 기능을 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새누리당이 이 그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을지는 제가 자신이 모르겠는데, 도덕적이고 정치적 책임은 현재 지금 이 사태를 나누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은 아마 해체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불가피한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당명 개정을 통해서 재집결을 하겠죠.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구조적으로 현 상황을 제가 그냥 진단하는 걸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현재 박근혜 정권 사실상 붕괴 상태인데, 이 붕괴 상태는 지금 박근혜 정권의 붕괴가 아니라 저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의 사실상 내적 붕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적 붕괴는 우리 국가로 본다면 굉장한 위기인 건 틀림없지만 큰 기회인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정권의 붕괴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훨씬 더 심대한 의미가 있는데, 일종의 그 국가의 실패인 측면 혹은 시장의 실패인 측면, 시민사회의 실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지금 겹쳐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그 총체적인 이제 말하자면은 붕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명박 정권을 저는 개발독재형 신자유주의라고 보고, 박근혜 정권을 일종의 냉전보수가 주도한 약탈국가라고 보는데, 이것이 이제 동시에 붕괴함으로써 70년, 한국에 지금 70년을 이끌어왔던 한국의 이 냉전보수와 신자유주의 보수의 도덕적 지도력이 함께 무너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그 냉전보수와 신자유주의적 보수의 동시에 붕괴 상황을 본다면 일종의 국가의 그 굉장히 중요한 기초라고 볼 수 있는 일종의 국가의 가치, 헌법적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기초가 무너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둥. 기둥을 저는 이제 법과 관료제도라고 보는데, 기둥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벽을 전 시민사회라고 봅니다. 벽이 각종 직업 집단, 전문가 집단이, 대학이 완전히 여기에 대한 그 견제 역할을 전혀 못했고, 지붕. 지붕을 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봅니다. 시장 경제의 원칙이 이제 무너진 이런 동시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이 그 하나의 새로운 국가 건설, 국가 개조의 상황을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난 30년, 87년 이후에 우리가 민주화라고 하는 거하고 50년 정도의 개발 독재, 그다음에 70년에 그 반공 반북 침입 패러다임의 청산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다.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은 역사적인 국면으로 보면 저는 6월 항쟁 그 전후보다는 오히려 4.19 전야의 성격이 훨씬 더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랜 투쟁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체제가 스스로 무너진 측면이 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완전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데, 4.19 당시에도 객관적으로는 시스템이 개혁이 필요했는데 5.16 쿠데타로 인해서 그것이 좌절된 것이죠. 예,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은 4.19 직후하고 대단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제적으로는 이 상황이 단순히 그 정권의 붕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 대선하고 맞물려서 지구적 불평등과 양극화, 그 다음에 이 극우 세력, 준 파시즘 세력의 등장, 그 다음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이거와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고, 20세기에 어쨌든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지금 위협에 처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승리는 어쨌든 미국 시스템이 무너진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박근혜 현상은 한국 시스템이 무너진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나타난 결과는 미국은 굉장히 반동적 방식으로 이것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한국은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의 어떤 방향에 대한 약간의 그 생각을 적어봤는데요. 지금은 크게 보면 이제 체제 이행의 지금 국면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어쨌든 이 권력은 여전히 이제 그 수구보수와 자본, 그러니까 재벌 정경연, 그 다음에 전통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종편, 이런 쪽에서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과거 4.19 직후나 6월 항쟁 직후에 그랬듯이 정권교체 쪽으로 구도를 몰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교체로 구도를 몰아가고, 이것이 시민혁명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지금 언론이 그렇게 아마 몰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권교체라는 쪽으로 구도를 몰아가게 되면은 6월 항쟁이 결국은 노태우 당선으로 갔던 그 결과로 갈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정치적인 그 제도 정치의 문제로 이것이 제한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시민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거국내각 수립이 이제 제일 전면에 제기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총리는 양당 합의로 추대를 하되, 이 거국내각 구성은 정당에만 맡겨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게 시민사회가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시는 정책의 중단 폐지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면 그 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한일 정부협정 같은 경우가 지금 있고, 사드 문제 같은 경우고, 이런 아주 매우 국가 운명과 관련된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폐지는 못하더라도 중단 정도는 하는 정도 역할을 하는 거국내각이 되지 않는가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거국내각의 활동에 대해서 각 비상시국회의가 여기에 대해서 압력집단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것이고,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할 경우에 아까 이야기 조금 나왔습니다만 내년 봄까지 계속 이 폭로와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극단적인 계엄 선포까지는 저는 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북한과의 국제적인 충돌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 국정원이나 이쪽 세력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현재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과도정부 수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4.19 당시를 쭉 자료를 보다가 약간 생각이 나서 몇 가지 적었습니다. 4.19 당시 이승만이 하야를 하고 국정공백 상태에서 내각 순서 1위인 외무부 장관인 이제 허정 씨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로 수반을 맡았는데, 이 사람이 독자적 권력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선거 치르는 쪽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에만 주로 활동을, 주로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당시에 국회에 난입을 하는 이런 부상 학생들이 그런 사태가 있었고요. 그런데 당시는 학생이 사실은 혁명의 주체였는데 학생이 과도내각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도정치로 완전히 구도가 가버렸다면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적 주체가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선거 부정에 대한 그 부정선거를 무효화하고 선거 부정을 초점을 맞췄는데, 현재는 청와대의 이 범죄에 대해서, 이 재벌 총수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과도내각에서 철저하게 수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중단 정도까지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민주당이 현재 취하는 포지션은 당시에 그 민주당이 취했던 포지션하고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개헌을 하고 선거를 하자는 쪽으로 감으로써 자기들이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다 차기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를 몰아가는 것은 현재 민주당의 포지션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공백에 대한 자신감이나 혹은 대선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의 자신감 때문에 현재 민주당이 취한 자세는 당시 야당이 취했던 자세하고 대단히 유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시야를 조금 더 넓게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한상희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리 내정자죠. 후보자도 아니고 뭐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이야기 저는 못 들었는데 우리 들으셨네요. 그 말
듣는 순간 다 그 생각이 나네요. 영어로 how dare라는 말이죠. 어떻게 감히. 지금 헌법을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헌법을 누가 해석해야 되고 그 해석된 결과를 누가 주장을 해야 됩니까?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현재의 상태는 헌정 상태가 아니라 헌법 중단 상태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헌법이 무시되었고 부정되었고 침해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준에서 헌법을 해석하고 자기들이 헌법을 독점하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권력을 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논의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공학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바로 이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그 김동준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학교에서 법사학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한테 던집니다. 조폭과 국가는 어떻게 다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가라는 것이 과연 조폭과 무엇이 다르냐? 김동준 선생님은 약탈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수준도 아직 넘었었다고 봅니다. 조폭과 국가는 돈을 뜯어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라는 그런 어떤 그 반대급부는 내놓습니다. 약탈국가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적어도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 기능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상인 보호회, 뭐 상인회 하는 게 조폭의 기본 조직 아닙니까? 그 상인회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돈을 뜯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질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상인들의 안전을 보호해줍니다. 그 정도도 하지 못하는 국가가 과연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어제 그 정의당 그 정책 토론회에 뭐 오라고 해서 가가지고 현 그 대통령의 탄핵이 가능할 것인가 뭐 발제를 한 게 있습니다. 물론 뭐 결론은 당연히 그 탄핵이 가능하죠. 헌법재판소는 탄핵 요건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헌법을 수호하기에 정말 저 대통령을 쫓아내야 될 만큼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거둬야 될 만큼 어떤 그 실정을 한 경우 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 다 해당되죠. 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헌법 1조 1항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임지범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민주공화국이라는 또는 3.1운동 그 3.1혁명이 나왔을 때 그 망명정부가 했던 민주공화제라는 개념, 그 개념은 간단합니다. 국가의 운영은 합법성과 민주성과 책임성의 원리에 따라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민주공화국의 요체인데 이번 그 사태를 보면은 그게 아니라 뭐 박근혜라는 자연인으로서의 인격의 지배, 인간의 지배죠. 인격이라는 말도 좀 이상한데요. 하여튼 인간의 지배였고 그 인간의 지배조차도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은행을 빌려서 했던 그런 지배였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을 국가의 수준에서 뭐 과거의 부족국가 내지는 원시국가의 체제로 떨어뜨렸던 뭐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바로 그 점에서 뭐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최순실 씨가 뭐 어떻게 했고 박근혜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가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 하나하나는 개인의 범죄를 따지는 데 필요한 것이고요. 실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그 개인의 범죄로 인해서 야기됐던 촉발되었던 시스템의 붕괴, 이것을 어떻게 규탄하고 어떻게 탄핵하고 그것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의 문제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연설문을 따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자체 작은 그러니까 뭐 징역 몇 년 정도에 해당되는 범죄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나라 살림 네트워크, 나라 예산 네트워크라는 데서 내년도 예산서를 그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제 예산서 안에 예산 내역서 안에 VIP 말씀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 546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문체부가 87건이고 미창부 관련이 90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찾아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연설문을 하나 고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입을 통해서 나옴으로써 전체 관료들이 다 움직이고 그 관료들이 움직인 결과들이 법률 개정이라든지 예산안으로 나오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또다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대는 세금으로 나가고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어떤 법규율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연설문 하나 고친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체제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이 그 네트워크의 조사에 의하면은 최순실 예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약 5,200억이 될 것이다. 근데 사실 뭐 그거 좀 더 찾아보면은 조 단위를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우리 국가 체제가 그만큼 붕괴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상황을 두고 헌법이 어떻고 헌법 해석론이 어떻고 또는 내치가 어떻고 외치가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기가 찬 것이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어떤 권한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책임 총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헌법 66조에 국가 원수라는 것, 그 다음에 국가의 독립 영토 보존 국가 배속 그 계속성을 유지할 뭐 책무 어쩌고저쩌고 조국 통일의 그 뭐 신성한 의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유신헌법 때 박정희가 영도자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기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집어넣은 조항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 체제를 바꾼 또는 바로잡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만큼 현재의 권력체제 또는 현재 그 국가체제에 익숙해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 김동준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몇몇 개인의 또는 몇몇 조직의 집단의 범죄가 아니죠. 우리 사회가 그동안 썩었던 특히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대요. 그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미국 사회가 멘붕에 빠졌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 멘붕은 우리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빠져있죠. 그 멘붕 상태라고 이야기되는 이 시스템의 그 내부적인 그 뭐 썩어 빠진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내파하고 외파되는 모습들이 오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걸 고쳐나가는 것이 제일 시급한 거죠. 이 과정에서 뭐 책임 총리니 이순우 때니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How dare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어떻게 너희들이 헌법을 말하느냐. 헌법은 우리가 말해야 된다. 바로 그런 헌법을 되살리기 위한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칼슘이터적인 의미에서 예외상태 선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한 또는 헌법을 다시 복구시키기 위한 그런 비상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때문에 그 역시 뭐 먼저 말씀하시는 게 제가 말할 게 참 별로 없어지는데요. 그 비상시국회의와 같은 국민이 전국을 조적 그 주도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국민이 정치공학을 고민하는 헌법의 그 회복을 그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될 게 아니냐. 뭐 극우내각이든 또는 뭐 그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 하야라는 말도 아니죠. 참 그 물러나고 난 뒤에 이제 책임총리나 또는 뭐 극우내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 부분까지도 결정하기 위한 또는 그들을 그 사후적으로 그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이 비상 시국회의와 같은 이런 조직들은 조속히 만들어져야 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붙을 말이 별로 없습니다.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2 내지 3분씩 각자 마무리 말씀 주시겠습니다. 먼저 임 교수님. 예, 그 비상 과도 내각 과도 총리에 의한 국정 수행이 현행헌법 위반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죠. 예, 저는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고다. 그래서 사고에 해당해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71조를 적용하는 그러한 해석론도 있는데요. 사고와 궐위의 차이는 사고는 다시 복귀 가능성이 있을 경우를 사고라 하고요. 예. 궐위는 복귀 가능성이 없을 경우를 궐위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상황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상황으로 봐서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걸 사고라고 봐버리면 복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고 상황이냐 아니면 사고가 끝났느냐의 판정기관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개헌에 관해서 논문을 쓸 때 사고 궐위에 대한 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정기관을 헌법재판소나 이런 기관으로 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사고 궐위 상황이냐에 대한 판정기관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권한대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버리면 나중에 좀 상황이 진정되면 대통령이 다시 사고 상황이 아니다라고 그걸 판정기관이 없으니까요.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사고 상황 끝났다 그러고 다시 직무에 복귀하고 지금 거국내가 총리들 국무위원들 다 해임시켜버리고 새로 뽑아버리면 이게 그걸 정당화해주는 그러한 이론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헌법의 다른 규정들 대통령은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이러한 임명권 조항들을 굉장히 형식적 권한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헌법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 89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89조는 뭐냐면 국무회의는 다음 사항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놓고 1호부터 17호인가요? 18호인가요? 굉장히 그야말로 국정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국무회의가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사전 심의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에는요, 5호에는 대통령의 긴급 명령도 있고요. 6호에는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거국 내각의 책임 총리가 국정 운영을 하면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국무총리가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또,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책임 총리가 국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위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군통수권요? 89조 6호에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이잖아요. 거국내각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실질적인 결정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5호에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거든요. 국무회의의 심의권한을 강화해가지고 국무회의의 심의결정 이 효력을 갖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도 내각에 의한 과도기적인 국정 수행, 대통령 이선 후퇴한 그런 것들은 현행 헌법의 탄력적인 해석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꼭 사고로 볼 필요도 없다. 그 대신 이러한 과도 내각에 의한 국정 운영은 그야말로 과도기적인 것이다. 진상 규명이 끝났을 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과도 내각은 끝내고 대통령에게 직접 다시 그 규명된 진상에 근거해서 거취에 대한 결정을 국민들이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시야를 좀 넓혀보면은 일단 그 현재 있어서의 헌정질서 유린행위,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과 그 다음에 뭐 민정수석이었던 우수석이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의 책임을 물어야죠. 근데 그것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의 그 개인적인 범죄 행위, 비위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정상적인 행정 시스템이 이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짜여지지 않고 그런 비선들이 개입해가지고 예산을 개입을 한다든가 인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공무원들의 인사에 그들이 개입해가지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킬 사람들을 장차관으로 올렸다라든가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행정 시스템들을 복구를 해야 되고 더 시각을 넓혀보게 되면 이러한 행정 시스템의 어떤 기능 상실, 뭐 붕괴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유착해서 또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도 광범위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명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이나 국가정책들이 그런 굉장히 재벌 중심적인 정책들로 가면서 경제력 집중 현상은 더 심화됐고 시장에서의 재벌 그룹들이 갖는 시장에 대한 어떤 지배력 이런 것들은 더욱 커지면서 그 남용인은 커졌고 우리가 수없이 받아왔던 뭐 을들의 눈물이라고 얘기하는 불공정 이런 것들은 다 그런 데서 연유에 대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2013년 8월 28일 날 청와대에서 재벌 총수들과 박근혜 대통령이 회동을 하고 그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공개적인 회동에서 노골적으로 재벌들이 이런 법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 재벌 총수들을 견제하기 위한 소수주주들의 대표를 이사회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집중투표제와 뭐 재벌 그룹 단위에서의 대표소송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같은 것들을 담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랬는데 법무부가 안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국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을 만들어 놓고 국회에 보내지 않은 것도 굉장히 비정상적인 과정인데 이런 비정상적인 어떤 정책 추진이나 행정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대통령 한 명의 퇴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권 퇴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했던 사람들이 대거 책임을 묻고 대거 책임을 물러나야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단지 반대나 물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헌정 질서의 회복, 정상적인 행정 시스템들의 회복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좀 더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주체의 이익들이 잘 조화되는 그런 형태의 경제 정책들, 국가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 뭐 이런 토론회를 하는 게 어쩌면 좀 너무 전국을 편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사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법은 없죠. 결국은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 불가피한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논의는 논의대로 하고, 결국은 어떻게 힘을 모아나가서 결정적인 한 방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부분은 뭐, 그런 몸으로 뛰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하야하야 이런 걸 좀, 용어 자체를 이런 기회에 좀 바꿔나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주를 전혀 달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밑에다가 하나 적어놓은 게 하야나 시에나 이런 용어 사실 왕조적인 어떤 신분사회의 그런 그 전제를 깔고 있는 용어가 아닌가. 사실 민주주의에서는 그냥 같이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국민으로부터 그 신임을 얻으면 그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직에 봉사하고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그 생업으로 복귀한다는 이런 원리를 갖고 있는데 어떤 그 신분적인 것이 전제된 이런 용어를 굳이 너무 쉽게 사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회를 2시간 다 걸렸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두 차례나 사과를 했지만 국민들이 사과로 인식하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구체적으로 사과에 다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과 참회의 유일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헌정질서 회복에 협조하는 것, 이게 유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여러 가지 경로로 보면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역시 아까 대통령의 책무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주권자의 권리이자 책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학술적 또는 이런 지식 중심의 토론도 그러한 현실적 힘이나 행동으로 이어질 때만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켜볼게요.